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니갈 제라늄, 이렇게 니갈 제라늄, 이렇게, 꽃을 오래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퀀타 커텍스라는 품종인데, 이렇게 꽃이 좀 작습니다. 자, 니갈 제라늄 우선에, 예, 품종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작은 품종이 있고, 이렇게 꽃이 이렇게 큰 품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캔디플라워 종류라고 좀 작은 품종들이 있고, 이렇게, 캔디플라워 종류라고 이렇게 좀 작은 품종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니갈 제라늄에는 이제 뭐 낸디 제라늄이라고 그래갖고 엔젤아이스 종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 공통적으로, 꽃이 이제 새순에서 피는데, 조언을 새순이 먹은 상태에서 꽃이 생성이 됩니다. 꽃눈이. 그래서, 아마 12월 달에 꽃눈이 생성이 돼가지고 2월 달, 3월 달, 뭐 요즘에 꽃이 많이 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꽃 피는 비료 말고 우리가 물만 주고 자연적으로 꽃눈이 생겨서 이렇게 폈을 때는 이렇게 꽃이 오래 갑니다. 조금. 하원에서 사거나 아니면 농장에서 양액재배로 키운 니갈 제라늄은 꽃이 잘 떨어지고 꽃이 잘 수명이 좀 짧지만은 비료물 아니고 이게 물로 키웠던 제라늄, 니갈 제라늄들은 꽃이 수명이 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 꽃을 좀 오래 보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꽃이 다 피어있었던 니갈 제라늄은, 꽃이 계속해서 핍니다. 왜? 온도가, 꽃눈이 어디서 생성되냐면은, 이 새순이 자라서, 이 새순이 한 10도씨 정도에서 20일 정도 지나면 꽃눈이 생깁니다. 이것은 벌써 12월달, 11월달에 꽃눈이 생긴 것들이 지금 꽃이 핀 것들입니다. 2월달부터 피기 시작해서 지금 4월달인데 4월 초까지 이렇게 계속 꽃이 피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꽃이 지면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진 겁니다. 자, 그리고 꽃이 이제 니갈 제라늄은, 계속해서 꽃이 핍니다. 6월달까지. 지금 뭐 2월달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6월달까지. 자, 그러면은 꽃을 오래 보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꽃을 지는 것을 따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가위를 이렇게 따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꽃을 진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따주면은, 이렇게 꽃을 따주면은 이 밑에서 다시 또 꽃눈이 또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 새순이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딱 꽃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오래 보려고 그러면 일단 꽃을 따주는 겁니다. 꽃이 지면은. 또 이렇게 놔두면은 씨가 잘 맺힙니다. 이게 씨가 잘 맺히면은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이 꽃을 따주면은 씨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걸 놔두면은 씨가 맺혀서 씨가 맺히면은 씨를 익을 때까지 꽃이 성장을 멈추다 보면은 꽃이 안 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꽃을 오래 보려면 이렇게 꽃을 따주고 이렇게 꽃을 따주면 또 여기에서 꽃눈이 또 생깁니다. 꽃눈이 또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꽃을 따주면은 이렇게 꽃을 따주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물을 말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꽃이 크기 때문에 꽃으로 수분 증발이 많이 돼서, 물을 말리면은 꽃이 빨리 시듭니다. 그래서 니갈 제라늄은 오래 보려면 일단 물을 항시 축축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물도 자주 주고. 또, 직사광선을 받으면 온도가 높아지면 꽃이 빨리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꽃을 오래 보려면 약간 선선한 기후에 아니면은 반 그늘진 데다 놔둬도 꽃은 잘 핍니다. 왜? 꽃눈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오래 보려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니갈 제라늄 물도 좋아하지만은 또 꽃이 폈을 때 꽃이 꽃으로 수분 증발이 10배가 빨리게 되기 때문에 물을 말리면은 수분이 빨리 빠져나가서 빨리 시듭니다. 그래서 물을 말리지 말고 물을 항시 충분히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꽃을 오래 보려면은, 이 이파리나 이런 걸 자꾸 손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새순이 나오고 그러는 거고, 또 물을 말리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갈 제라늄들을, 오래 보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꽃을 따주고, 꼭 꽃 씨앗이 맺히면 따줘야 됩니다. 또 물을 말리면 안 되고. 자, 이 많은 것이, 이런 모종, 니갈 제라늄 이런 모종들이, 이렇게 모종, 우리가 이런 모종을 팔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한 종류가 한 15가지, 20가지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 가을에 여기서 수입 들어와서 이 모종이 이렇게 자라려면 1년 정도 자라면 이렇게 자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구매해가지고 꽃이 졌으면 이렇게 꽃이 졌을 겁니다. 이렇게. 이걸 따주면은 이 밑에서 다시 또 꽃눈이 생깁니다. 이렇게.
또 꽃눈 따지면 이 새순에서 또 꽃눈이 생깁니다. 이 새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은 걸 가져가서 꽃이 한번 피고 안 피는 게 아니다. 이렇게 꽃을 따주면은 다시 또이 새순에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6월달까지 계속 이렇게 꽃이 피기 때문에 니갈제라늄은 꽃이 한 번만 피고 지는 게 아니다. 온도가 낮으면은 계속 피는 거고 또 6월달, 7월달 지나서 이제 이렇게 뭉텅이 이렇게 피는 것이 아니다. 뭉텅이로 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다시 꽃이 핍니다. 새순에서 달아서 하나씩. 그리고 이 니갈제라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입에서 좀 향기가 좀 납니다. 허브향처럼 향이 납니다. 은은한 향이 나기 때문에 굳이 뭐 꽃을 안 보더라도 입이 은은한 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갈제라늄을 키웠을 때, 예를 들어 이것은 핑크벌이라는 꽃입니다. 자, 이게 꽃도 이렇게 순을 따주면은 꽃이 계속해서 핍니다. 이 새순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씨가 맺히면 성장이 멈추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갈제라늄을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받아가지고 꽃이 한번 피가 안 피는 거 아니다. 서서히 또 많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물만 잘 주면 계속 꽃이 핍니다. 그리고 약간 춥게 가려면 꽃을 오래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갈제라늄은 물을 좋아하고 또 꽃을 오래 보려면은 물을 말리지 말고 약간 직사광선보다도 약간 좀 서늘한 데 놔두면은 오래까지 보고 또 이렇게 떡잎 같은 게 있으면 다 따주고 물을 말리면 이렇게 노랗게 떡잎이 생기니까 물을 절대 말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니갈제라늄들의 모종이, 꽃이 오래 보려고 어떻게 오래 보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